오늘 또 산세 좋은 우리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. 봄바람이 솔솔한데요. 햇빛도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시골집, 이 우리 집이 마을에서 좀 윗동네에 있거든요. 여기 올라오는 길에, 길거리에 동네 언니가 수선화를 너무 예쁘게 심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구경하다가 저희가 한 뿌리만 주세요 해서 얻어왔거든요. 근데 한 뿌리가 어떡하죠? 이만큼이에요. 또 있어요. 이만큼. 그래서 저희가 요 지금 엄마 집에 이 작은 지금 뚝기를 다 정리를 하고 얘네들을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. 아니 분갈이가 아니고 뿌리 나눔인가요? 뿌리 나눔을 해서 이렇게 심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와, 이 수선화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보이세요? 꽃몽무늬가 이렇게 벌써 개나리보다도 더 일찍 피나요? 수선화가?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꽃몽무늬가 벌써 다 일어났더라고요. 와, 이 뿌리 보세요. 알이, 와, 정말 얘도 잘 들었네요. 너무 예뻐요. 수선화 피면 진짜 요 밭이 꽃밭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엄마가 심어놨던 꽃을 또 발견을 했어요. 얘도 봄을 알리느냐고, 와, 요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요. 요 토양을 저희가 정리하는데 땅이 얼마나 좋던지, 이걸 저희가 모르고 막 밟을 뻔하지 않았어요?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전 이름을 몰라요. 근데 핀 거는 봤어요. 엄마가 아주 아름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되게 잘 피더라고요. 와, 요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텃밭을 만들어서 꽃밭으로 아주 분장을 시킬 겁니다. 와, 여러분도 봄맞이 잘 하시고요. 아름다운 꽃, 예쁜 꽃, 꽃구경 많이 하시고요. 아, 봄입니다. 날씨 너무 좋고요.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언니, 잘 심어지십니까? 잘 심고 있습니다. 와, 땅이 좋아서. 네. 너무 잘 자랄 것 같아요. 아, 기대가 됩니다. 얘들아, 물 열심히 먹거라.